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든 70대 암 환우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이 식사요법의 효과,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환자분은 이제 70세 여성 C씨입니다. 굉장히 그 고령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2007년 말에 갑자기 살이 빠졌고요. 식욕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췌장암을 진단받게 되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문맥,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문맥처럼 큰 혈관까지 다 퍼져 있어가지고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수술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로 암 덩어리를 통째로 이제 꺼내는 게 암을, 내 몸에 있는 암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처럼 혈관까지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이제 절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럼 딱히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만 투여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나는 병원 치료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수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암제만 이제 투여받고 이제 암을 이제 이기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췌장암은요, 암 중에서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딱히 이제 자각 증상도 없고요. 췌장의 위치도 위와 장, 간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화상 진단으로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췌장의 위치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막 가려서 조금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발견 됐다라는 것은 뭐 큰 통증이나 뭐 몸무게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이미 상당히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내가 암이구나 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제 치료가 조금 많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암은 무서운 암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게다가 이제 췌장은 두께가 2cm 정도로 얇고 다른 소화기관과 밀착해 있어서 다른 장기로도 쉽게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암이 췌장암입니다. 따라서 수술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평균 20%에 불과하고요.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췌장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을 만약에 했다, 운 좋게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5년 생존율은 20%, 10명 중 8명은 이제 암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CC의 경우처럼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 이내,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내에 사망한다는 거죠. 남은 20%도 이제 2년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서운 암이 췌장암입니다. CC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원격 전이는 없었지만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었고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원격 전이는 다행히 없었고 다만 이제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좀 심했다.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테오 다카오 이제 박사님을 찾게 됐고, 이제 만나게 돼서 바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식사요법을 시작합니다.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반년 동안 중단을 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분,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소금 조금은 먹어야 되지 않냐, 뭐 먹으라고 그랬, 누가 먹으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조금 이제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딱 이제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어떤 의사분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의사분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저자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염분,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환자의 그 생명, 뭐 그리고 또 치료를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이거는 본인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알아보고 본인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지. 뭐 A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B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의사를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면은 의사도 치료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말을 참고는 하되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치료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 일본의 암 전문의는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금지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라는 거죠. 식사요법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종양 마커가 절반으로 줄었고, 초음파로 찍은 화상검사에서도 암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반년이 되었을 때는 암이 3분의 1 정도로 작아졌고, 종양 마커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위장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좋아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자, 이러한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CC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사요법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의 종양 마커 변화를 이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2008년 1월부터 시작했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5월과 6월에 종양 마커가 이제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한 식사법을 최소 100일, 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해야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췌장암이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타요 다카와 박사도 식사요법의 힘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요법만으로는 증상 호전이 어려운 경우도 이 식사요법만이라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 식사요법이 가진 힘, 식사와 암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3대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요법을 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3대요법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이제 좋은 거예요. 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같이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식사요법. 그래서 이 식사법을 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뭐 3대요법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환자의 사례처럼 병행할 수가 없다 하면은 식사법만이라도 철저하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